예,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양성홍이에요. 그래서 자궁근층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자라가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궁근층에 뿌리를 두고 자궁 밖으로 자라는 홍을 장막화근종이라고 하고요. 이 장막화근종은 사실 10cm 이상 혹이 커져도 생리상의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혹이 있는 거를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궁근육층 안에 생기는 이제 근막화근종 또는 병렬성근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특징은 사실 여러 개의 다발성 혹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생리통을 유발하거나 또는 간혹 내막 쪽으로 약간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출혈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대부분 자궁근종의 한70% 정도가 병렬성 근종, 근친내 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혹이 자궁내막이라고 그래서 자궁의 중심부, 자궁내막, 혈관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 내막에 위치하는 혹은 사실은 제일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요거를 점막하근종, 내막하근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출혈이 상당히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사실 임신을 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 임신에 영향을 좀 많이 줄수 있고 착상 유지에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난임 불임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치의 혹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 밖으로 자라는 장막화근종, 자궁 근육 중에 생기는 병렬성 근종, 또 임신이 되고 생리가 이루어지는 자궁 내막에 생기는 내막화근종, 점막화근종, 이렇게 세 가지 근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궁근종과 성근종은 좀 틀리거든요. 물론 한의학적으로 보면 발생 원인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궁근종, 성근종 모두 자궁근육에 생기는 병변이에요. 근데 자궁근종은 자궁근육층 안에 말 그대로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변과 자궁근층의 경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종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성근종은 뭐냐면 근육 자체, 자궁을 감싸고 있는 근육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변과 근층의 경계가 모호해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종 같은 경우에는 자라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성근종 같은 경우에는 근층과 병변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자라도 부분을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보통은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원인 질환이 되는 게 자궁 성근증입니다. 그래서 근종과 성근증은 근육에 생기는 똑같은 병변이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